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이지만 또 9월의 시작인데요. 어떠한 테마나 업종에서 변동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장세가 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지금 어제도 보면 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만 활발하게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긴축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또 완화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이제 긴축 둔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상충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횡보세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그러한 수급 집중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 철저하게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 그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대형주 흐름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또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또 이제 시장의 또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뤄지면서 이러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이제 이슈에 따른 이러한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이 이슈를 쫓아다니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좀 트레이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소형주 또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이제 실적주라든지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면서 낙폭이 컸었던 그런 또 업종이라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순환매가 돌 때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그러한 좀 움직이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업종별 종목별로 좀 분산하는 그러한 좀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좀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다. 순환매도 계속 지켜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 장에서 증권가 전문가들은 보통 반도체 내지는 중국 소비주에 좀 집중을 해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환매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집중됐었던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단체 관광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좀 업종별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건설 업종을 한번 또 주목해야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슈가 국토부가 지난 28일에 이제 GS건설에 대해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그런 철퇴를 가했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28일에 영업정지 처분 추진 소식이 좀 전해진 이후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동안에 이러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러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주가에는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러한 좀 판단에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건설사들 전반적으로 현장에 대한 그 전수조사 확산 가능성도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이제 주택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 이제 해외 수주 재개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 정부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 정책 위주의 그러한 좀 발언도 계속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그러한 공급 드라이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 회복세에 대한 좀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쏠림 완화되면서 또 건설 업종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악재가 오히려 해소가 된 것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 건설 업종 가운데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건설 업종 가운데 하나가 네. 현대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GS건설이 어떻게 보면 철퇴를 받으면서 지금 뭐 브랜드 평판 좀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또 국내 이제 주택시장에서 또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향후에 이제 뭐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이러한 중동발 이제 수주라든지 이러한 해외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대표적인 좀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으로 보게 되더라도 3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 2분기에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이 2,23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증가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좀 주목할 부분은 상반기에 이제 해외 수주액이 11조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연간 목표치를 109% 초과 달성하는 그런 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해외 모멘텀이 더욱더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이라든지 뭐 자프라라든지 또 파드일릭 뭐 가스라든지 이러한 전반 하반기에 이러한 해외 수주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브랜드 평판 또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GS건설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향후에 이러한 반사이익,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또 반사이익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이제 주택 수주도 꾸준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만 확대가 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이 상당히 좀 줄어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와 함께 이제 공급 정책을 펼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주택 부분에서 또 수주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또 내년 또 내후년까지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8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GS건설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날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횡보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꾸준하게 지금 유입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점에서는 이러한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좀 좋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난 한 6월 고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4,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가장 최저가, 최근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33,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3만원 중반, 35,000원대 가격이라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매력적이라는 말씀. 또 현대건설은 주택 경기도 그렇지만 최근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미국에서 수주를 하면서 이번 주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44,000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맞습니다.